1906년 12월 29일 02시 43분 실험번호 WF490-6 괴사성 병변이 있던 검체에서 희망이 보였다. 23차 시 잔류 방사능 소멸 실험을 시작한다. 시작. 그건 제가 더 잘 압니다. 지금 여기 제 몸 안에 가득 차올라 제 목을 조르고 있으니까요. 우리 모두 그렇게 죽었습니다. 찰거머리같이 들러붙어 닦아도 닦아지지 않고 어떻게 해도 사라지지 않는 도. 그게 라듐의 진실입니다. 제가 직접 보여드리죠. 라듐이 약간 개가서 일단 중단하셔야 합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틀림없이 라듐의 문제가 있습니다. 라듐과 아는 위해성 때문에 모든 걸 멈춰라. 지금까지 투자한 금전적 피해는 자네가 책임지는 건가?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예요. 때론 먹기 싫은 정도. 받아야 하는 거지. 외면할 수 있다면 외면하고 싶어. 인정할 수 없다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도망가고 싶어. 진실 앞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결정하죠. 당신은 어떤 사람이죠? 피할 수 없어. 도망갈 곳 없어. 거야 판단 못하게 알아낼 거야 무시 못하게 내 이름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누군지 보여줄 거야.